남도의 여행객들 속에서 천천히 차밭을 걷는 김물길 작가. 그녀는 여행하며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녀가 여행 중에 보는 풍경들 속엔 남다른 상상이 가득한데요. 꽃차밭 섬이 수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 땅이 인조적으로 레게머리를 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재밌었어요.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여기 올라온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생각난 이미지들은 바로 스케치북에 옮겨집니다. 외딴 섬에서 만난 화려한 참나리는 섬에 갇힌 외로운 새가 되고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 머리엔 잠시나마 상상의 꽃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그녀가 국내를 여행하며 그린 그림들은 블로그와 SNS에서 사람들에게 잔잔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2년 전 처음으로 꿈을 찾아 세계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어렸을 때 별명이 덜랭이었어요. 학창시절 때 여행을 가야겠다, 그림을 그리면서 여행을 해야겠다 만큼 꽂혔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꼬박 2년 반 정도 일을 했고 2년 반 동안 모은 돈을 딱 가지고 여행을 딱 시작했던 거죠, 그때. 아시아를 시작으로 미리 정한 루트는 있었지만 현지에서 끌리는 풍경과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여행했는데요. 매일 여행은 그림으로 남기고 현지의 재료를 구해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미얀마에선 달력 뒷장에 그림을 그렸고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땐 뜨거운 모래로, 마다가스카르에선 강물에 붓을 씻으며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2년여의 여행 동안 410장의 그림일기와 100여 장의 초상화가 남았는데요. 그 그림들을 모아 두 번의 전시를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작가가 됐습니다. 그냥 방에 앉아서 어떤 음식을 내가 좋아할까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내가 무슨 음식이 내 혀에 맞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나가서 다 먹어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이 약간 그런 경험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압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긴 세계 그림 여행에 이어 지난 두 달간 국내 여행을 그림에 담은 김물길 작가. 예측할 수 없는 우연과 인연이 이어지는 여행을 통해 그녀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심과 믿음을 키우며 성장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안을 주는 작가가 된 지금의 모습은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딘 용기에서 시작됐다고 그녀는 믿습니다.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림이 굳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림이었지만 그래서 그게 뭐 글이 됐든 아니면 그냥 행동 하나가 됐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보이고 손을 뻗치는 그 영역뿐만 아니라 정말 향기처럼 저기 멀리 있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